이것은 무지입니다. 아, 소고기를 구워서 먹고 나면 그 기름이 이렇게 응고가 되는 게 무지인데요. 여기에 이 송침류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지가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우지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형태로 이렇게 그 혈관 내벽을 쌓아서 혈액순환을 어렵게 하는데요. 이 송침류가 그런 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송침류에는 테르펜이라든지 커피놀렌, 스리카렌 이러한 그 지표물질 이외에 각종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. 이 송침류를 드시게 되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또 디톡스, 해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성 성인병을 겪고 있는 분들,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, 고혈압, 여러 혈관 질환들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동인당 적송에는 주 성분이 송침류와 또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컴파운드 P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. 컴파운드 P는 한 30여 가지의 약재를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서 추출한 유용한 성분들이 컴파운드 P인데 이 컴파운드 P는 송침류와 감마리놀렌산의 효능을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특수 물질입니다. 这个我们调个酒店。 위에서 찍겠습니다. 계속 내려보시고요.
다음에 그러면 그 핵심적인 코어가 뭐냐? 12,000여 개의 현재 질환이 있고 12,000 개의 기본적인 약이 있잖아요. 당뇨약, 고혈압약, 또 뭐 백내장 치료약, 뭐 안 되는 건 수술로 해야 되고. 좀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. 어떤 환자는 수족냉증이 낫고 좋아지고, 어떤 사람은 뭐 머리 아픈 게 좋아지고, 어떤 사람은 아토피가 좋아지고, 어떤 사람은 뭐 위장약 아픈 게 좋아요, 위 아픈 게 좋아지고.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?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. 이게 중구난방이고 이게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그걸 왜 좋아지냐? 그러면 탁해서 어디다 두고 팔아야 되냐는 거를,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. 이거 먹고 백내장 수술을 이제 예약한 사람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. 네, 지금 인도네시아의 노비라는 병리학 의사 아버지도 이거 이제 수술 예약 잡았다가 수술 날짜에 갔더니 없어졌다. 수술할 필요 없다. 한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. 그 다음에 뭐 수족냉증, 또 위염, 위궤양, 뭐 또 심혈관. 그 인도네시아 의사 아버지는 심장병도 있어. 스탠트도 가봤는데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키가 많이 가졌어요.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뭐 우주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냐. 여기 써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분들인데. 근데 이제 개발자로서 제가 핵심적인 방향을 잡은 근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12,000여 개의 질환 중에 저는 카테고리를 다 분류해봤어요. 가장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,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두 살, 세 살 세포 분열이 엄청 왕성하고 빠를 때 이런 애들은 별 질환이 없잖아요. 해봐야 감기밖에 없잖아요. 뭐 음식 잘못 먹였을 때 장염에 설사하고. 그런데 이 성인이 돼가면서 많은 병들이 생기잖아요. 뭐 대표적인 성인병, 뭐 심장병, 고혈압, 당뇨, 뭐 중풍, 여러 가지 또 이제 암까지. 그러면 그 수많은 질환 중에 대표적인 이런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,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역성 질환까지 그 병들의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90% 정도가 하나에서 출생하죠. 90% 이상. 어떻게 보면 거의 99%라고 보면 돼요. 그게 뭐냐면 혈관 질환이고 혈액 질환. 혈관과 혈액 질환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돼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다른 원인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결국은 혈액과 혈관 질환이 대부분 거기서부터 다 연관이 돼 있어요. 심장병 대표적인 혈관 질환입니다. 혈관, 심장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당뇨병 혈액 질환이에요. 그리고 대사 질환이고, 그건 췌장에 인슐린 만드는 트리코가 잘못된 거지만 결국은 혈관과 혈액 질환. 그 다음에 고혈압, 콩팥에서 조절 안 되잖아요. 혈액 질환, 혈관 질환. 그 다음에 수족냉증, 혈관 질환. 중풍, 혈관이 터지거나 막힌 거예요. 굉장히 많죠? 병명은 다 다르지만 따져보면 혈관과 다 관계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, 이제 우리 이제 병명을 살펴보면 끝에 염증자가 들어가요. 위염, 당뇨와 관계된 췌장염, 대장염, 장염, 식도염, 구내염, 편도염, 인후염, 뇌염, 뇌수막염, 구비동염, 그죠? 중이염, 아토피염. 아토피도 염증이잖아요. 다 염자가 들어가요. 그러면 혈관 질환과 혈관이나 혈액 질환과 염증만 해결하면 90% 이상의 모든 질환의 예방이 가능하겠구나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모든 염증자가 들어가는 염증과 혈액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의사들이 내가 개발한 약과 식품과 식품, 약에 준하는 식품과 내가 개발한 또 간도, 간염. 그죠? 뭐 간경화, 간암도 있지만 그런 간경화, 간암도 모든 암도 염증을 수거해요. 그래서 염증과 혈액을 컨트롤한다 할 수만 있다면 근본적인 질병에 대한 증상 완화와 치료까지, 완치까지는 안 되지만 증상의 개선을 통해서 그 환자들의 삶의 질을 훨씬 높여줄 수 있을 거예요. 왜? 우리가 아프지 않다면. 우리가 염증이 없으면 아프지 않아요. 암 환자도
암 환자도 극심한 암 자체로는 염증이 없어요. 아니 통증이 없어요. 근데 이 암세포가 염증을 옆에 조직에 일으키고 또 혈관을 뚫고 신경을 뚫고 가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. 몰핀도 안 듣는. 그래서 대명제가 염증과 혈관 혈액 질환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많은 환자들이 덜 고통스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염증, 혈관 질환이 예를 들어서 혈관과 혈액 질환이 한 90%인데 거기에 염증도 한 80, 90%가 거기서 또 출발해요. 그러면 혈액과 염증성 질환을, 염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거의 모든 12,000개의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족냉증 환자, 또 아토피 환자 이런 분들이, 또 당뇨병 환자, 췌장염, 또 간염 환자 이런 분들이, 아, 나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식품을 먹었는데 왜 몸이 가벼워지지? 왜 증상이 좋아지지?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이 가능하시겠죠. 내가 뭐가 들어갔다, 뭘 넣어가지고 그런 효능을 내게끔 했는지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좀 이해가 가시겠죠. 그러니까 이 이론의 이론적인 베이스는 제가 의사들하고 의사들한테 강의해도 그렇구나.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받아들여요.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주치의가 병리학 교수예요. 아, 내분비께네. 그 인도네시아, 우리 나중에 자료 보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장, 그 사람이 양의사 겸 중의사예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다 학교 출신 의사들인데 대통령 현직 주치의 팀장까지 그 사람이 내분비과 의사인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1시간 강의를 하고 5시간 동안 컨퍼런스 했어요. 의사 한 열댓 명이 내과 의사, 비뇨기과 의사, 산부인과 의사, 내분비과 의사, 이런 안과 의사, 병리과 의사들이 나한테 5시간 동안 질문해대고 내가 대답을 해준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케이 하고 자기가 사진 이거 찍었어. 대통령 주치의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양의사들이고 중의사 같이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도 아 일리가 있다,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이 제품에 대한 이걸 들고 찍을 수 있는 거예요. 현재 대통령 주치의가.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이론적인 베이스,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 이력을 말씀드린 거는 왜 본처 약초를 연구한 사람이고 내과 전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을 수천 명을 본 내가 그런 경험들이 여기 녹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죠. 제 이력이 평범한 이력은 아니에요. 그냥 한의사 자격증, 한의과 대학 졸업해서 한의사 이렇게 하고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이런 평범한 이력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, 또 제가 그럼 어떤 원료들을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이론적인 베이스에 의해서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 이론적인 접근을 하나 한 분야를 그러니까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계기가 뭐냐면 미생물 관련된 거예요. 미생물 관련된 건데 우리가 미생물 유산균 하면 요구르트는 알잖아요. 요구르트는 아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, 아 요것도 맛도 있고 뭐 먹으면 대변 잘 보고 이런 거는 생각하는데 그 유산균 관련해 아니면 유익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얼마만큼 결정적인 중요한 존재라는 거는 의사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. 한의사도 마찬가지. 근데 그 미생물 기술을 제가 여기다가 전공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대표적인 여기 47가지의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이걸 좀 중국에서 못 쓰는 재료들도 있는데 이거 빼면 안 되냐,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안 되는데 컴파운드 P가 근데 송침류와 그 보라지유 플러스 컴파운드 P인데 컴파운드 P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. 그리고 컴파운드 P에는 여기 그림에 뭐 47가지 약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끓여가지고 이만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. 여기에는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. 제가 카이스트 미생물 연구소에서 그 연구한 그런 기술들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들의 발효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. 발효 기술의 부산물이 여기에 컴파운드 P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주 미량이지만 그 미량이 이 송침류와 보라지유보다 더 중요해요. 송침류는 많은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보라지유 간마리놀렌산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돈만 주면 사요. 그거 섞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약 대충 집어넣었다. 절대 이런 효과가 안 나요. 그래서 여기에
지난번 중국 북경 갔을 때, 전에 한번 만나보신지 모르겠는데, 항노화 학회에, 거기에 이제 연구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발효 연구한 사람인데요. 그 사람하고 컴파운드 P 제조 기법을 알아내려고 어마어마한 질문을 했댔어요. 한 10시간 동안. 제가 뭐, 가장 핵심적인 건 얘기해줄 수 없지만,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해줬더니, 그 사람이, 아, 그 사람은 테스트 해본 거예요. 이 사람이 뭘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고 만들었는지. 그 사람이, 아, 그럼 맞다. 아, 당신 얘기한, 그니까,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봤는데, 기술적으로 약간씩 피해가면서 이제 제가 대답을 했는데, 결국은 발효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, 기술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, 제가 말씀드린 거를 세 가지로 추격을 할 수가 있는데, 혈관과 혈액에 관한 거, 그 다음에 염증에 관한 거, 그 다음에 미생물 발효 기술이 결합된 거예요, 이 제품은. 단순히 여기 써 있는 거, 몇 퍼센트, 몇 퍼센트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. 그러면은, 이제, 그 큰 줄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?